안녕하세요. 꽃대신다 이화정 무당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방송을 또 이렇게 유튜브상에서 많은 무속인 선생님들이 소통을 해주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이제 비방과 예방 뭐, 요,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비방들이 좀 효과들이 좀다 괜찮을까요? 비방 좀 알려주세요. 비방 뭐 좋은 거 없나요? 어떤 비방이 나을까요? 비방을 잘 모르고 비방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득 나한테 물어보면 예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예방입니다, 그래요. 비방은 나만이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무속에서는 남을 해치는 거, 그 사람이 위험에 빠지는 거, 이런 거를 비방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예방을 알려주는 거야. 꽃대신이 쉽게 일반인들이 할수 있는 거를 예방이고, 할수 있는 거, 미리, 어떤 거를 하기 위해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좀할수 있는 거를 알려주는 거고, 비방은 무속인만 할수 있어. 무당만 할수 있어. 닭피 갖고 한다든가, 우리가 뭐 선지 갖고 한다든가, 그렇죠. 우리가 창자 갖고 아니면 우리가 무슨 개털, 고양이 털, 뭐 생식기, 뭐 이런 거 아니면 바늘, 고등어 갖고 한다든가, 뭐 사람을 해치게 하는 거, 이거 무당들이 잘안 해, 이런 것도. 그 업보는 무당도 떨어지거든. 그렇죠. 그래서 비방은 비방이란 뜻이 참 어려운 거거든. 근데 사람들은 그게 뭐 이것도 비방, 저것도 비방, 뭐 하는 것도 비방, 집 하는 것도 비방, 이렇게 생각을 해. 집 하는 것도 비방이 아니라 예방이야. 예방, 뭐를 갖다 놓고 뭐를 놓고 이런 거 예방이야. 여기 유튜브상에 우리 선생님들이 나와서 알려주는 거 예방이야. 예방, 간단하게 일반인들이 그냥 손쉽게 아무나 할수 있는 거, 그렇죠. 이런 거로 갖다 준 거니까 부득이할 때는 이 비방이 수만 가지, 수천 가지예요. 이거를 무당들이 해줄 수 있는지 판독해. 무당이 그 사람 살해자의 점을 봤을 때이 사람이 이걸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겠다 했을 때 무당이 그 사람을 책임을 지고 하죠. 근데 그거를 일반인이 할수 없어. 예방과 비방을 조금 잘 알고 이행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일반인이 하면 안 되는 어떤 비방이나 예방 어떤 뭐 게 얘기 아까 잘못되는 쯤 했잖아요. 예. 뭐 고등어 갖고 한다든가 그렇죠. 뭐 칼 갖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 뭐 여우 생식기 갖고 창자 내장 뭐 이런 거 갖고 그런 거 갖고 뭐좀 한대든가 또뭐 닭피 갖고 한대든가 뭐 이런 거는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사람들이 이 무에 대한 거로 환상을 조금 깼으면 좋겠어. 그 나쁘게 하는 거가 무당이 아니야. 남을 해치고 막 남을 이상하게 잘못되게 하고 그런 거를 무당이 손쉽게 안 해요. 아, 무당은 막 사람 죽이고 막 어떻게 비틀어 놓고 병신 만들고 뭐 이러는 줄 알아. 난 너무 그렇게 상상을 갖고 나한테 이렇게 여기 와서 상담하는 사람들, 문의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안타까워. 그러니까 좀 우리 저를 채널을 사랑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과 또 우리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 저 꽃대신당이 말하는 비방과 예방을 좀 아시고요. 예방은 누구나 할수 있으면 따라 해도 돼. 그런 거는 모방을 해도 되고 할수 있고 내가 해도 돼. 근데 그러지 않을 때에는 바늘로 한다든가 뭐 인형 갖고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제발 환상들 좀 깨시고요. 앞으로 조금 비방과 예방을 잘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다음에는 더 좋은 얘기를 가지고 또 진솔한 얘기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